일단은 뭐 제가 뭐 이렇게 많은 밀집 수비들을 경험해 보면서 사실 이게 어떤 약속된 플레이를 푼다라기보다는 되게 세밀한 플레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제가 토트넘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대표팀에 와서도 밀집 수비 어떤 팀이든 이런 밀집 수비를 하는 팀을 상대로 상당히 고전하는 면이 분명히 있는데 항상 숙제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또 근데 그거를 풀어야 하는 게 저희들이 숙제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이런 패스의 강도며 뭐볼 움직이는 속도며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개선이 돼서 그런 조그만한 세밀한 공간이 나왔을 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잘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을 인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공간을 파고 들어가는 움직임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저도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이게 저희가 여태까지도 잘안 되던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풀고 나가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선수들한테 좀 너무 많이 미안하죠. 이틀 전에 오건 하루 전에 오건 뭐 그건 누가 됐던 뭐 결국에는 핑계밖에 되지 않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선수들 또 많은 축구 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마음을 되게 갖고 있고 화요일 경기에는 뭐 조금이나마 좋은 컨디션을 보여드리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네뭐 따로 하는 건 없지만 뭐 피곤하면 자고 뭐잘 먹고 훈련할 때 조금 조절해서 하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뭐 화요일에는 조금 더 좋은 컨디션으로 또 좋은 몸 상태로 경기장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네, 그렇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진짜 해결을 하고 싶고 그런 책임감을 되게 많이 갖고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슈팅 때릴 수 있는 찬스가 많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제가 안 때리려고 안 때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그 밖에서 보는 입장하고 또 경기장에서 뛰는 입장이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그 순간순간 아 이거는 내가 너무 타이트해서 공 슈팅을 때려도 수비한테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안 때리고 옆에 있는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패스를 준다는 게 그게 아더 욕심을 안 부린다라는 생각을 들 수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경기장에서 느꼈을 때 그런 그림은 조금 아 내가 너무 타이트하고 내가 자세가 안 되고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슈팅을 못 때리는 경우나 아니면은 뭐 제가 상을 익었을 때 수비수들이 너무 많아서 때려도 사실은 그렇게 의미 없는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더 좋은 위치에 선수들을 찾는 것 같은데 뭐 저도 그것도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왜 이렇게 슈팅을 잘 아끼는 것 같고 그러는 것 같은데 뭐 저도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까지나 뭐 저희 팀이 잘하려면 골을 넣어야 되고 승리를 하려면 골을 넣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슈팅을 때리려고 네. 왜냐면 저도 슈팅을 제일 좋아하는 거고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안 좋은 제가 좋은 자 좋지 않는 자세에서 슈팅을 때리면 사실 그렇게 팀한테도 도움이 되질 않으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욕심을 내보려고 생각도 하고 있고 또 경기장에서 또 하려고 노력하는데 마음처럼 그게 잘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하지만 경기장에서 또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쳐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수하고도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뭐 감독님하고는 뭐 그렇게 특별히 전술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지만 선수들하고는 이제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많이 하고 사실 축구는 엄청난 짧은 시간, 짧은 조그마한 공간 속에서 그런 많은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런 세밀한 플레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완전히 저희가 골을 만들어서 그런 세밀한 플레이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공간을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또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상대 수비들을 더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사실 그런 거는 선수들의 움직임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 이것도 뭐큰 숙제죠. 다른 팀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저는 뭐 어차피 저희가 10경기 해야 되는 거는 팩트잖아요. 어디까지나 팩트이기 때문에 다른 팀 신경 쓸 필요 없이 오르지. 저는 저희가 화요일에 뭐 일본이 지고 이란이 이기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저는 신경 쓸 겨를이 없고, 저는 오히려 저희 팀한테만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라서 뭐 다른 팀 상관없이 저희가 할거 한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뭐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도핑을 경기 끝나고 하는데 이제 이라크 선수를 하고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라크 선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솔직하게 선수 대 선수 입장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는 그쪽 팀에 이해가 돼요. 왜냐면 사실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기는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비겨서 1점이라도 가져가서, 저는 그거는 너무나도 축구 선수로서, 축구도 한 축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거는 존경하지만, 이제 경기가 시작과 동시에 그런 시간 끌기에 이런 뭐 골킥부터 그런 거를 이제 제재를 안 해주는 거 자체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말을 한 거고, 뭐 사실 보는 축구를 보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축구를 보는 게 재밌는 거지 시간을 끄는 게 재밌는 건 아니잖아요.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게 뭐그 팀이 이기고 있거나 그 팀이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뭐 마지막 10분, 뭐 마지막 5분, 뭐 그거는 어디까지나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어디까지나 그것도 그 팀의 전술이기 때문에. 근데 뭐그 감독님의 뭐 한국에서도 지도하셨던 분이고, 또 감독님께서 뭐 근본 없는 발언이라는 이렇게 말씀을 딱 하셨는데, 저는 그러면은 너 나랑 혹시 다른 경기를 본 건가? 약간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뭐 감독님은 감독님대로 입장이 있으신 거고 저는 저의 입장이 있는 거니까, 뭐 저는 이거를 이슈화를 되려고 만든 발언도 아니고 제가 그대로 느낀 거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한 축구 선수로서, 한 축구 팬으로서 경기 템포가 더 빨라져야 보는 사람들도 재밌고 또한 축구가 더 즐거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은 다 다른 거잖아요. 뭐 기자님들의 생각도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듯이 저의 생각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한 축구 팬으로서 축구가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발언을 한 거예요. 과연 축구라는 스포츠가 팬이 없다면 존재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텅빈 경기장에서 경기한다는 것 자체가 흥도 안 나고 그냥 좀 많이 에너지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같이 쉐어하는 기분들 있잖아요. 팬들하고 이겼을 때 같이 정말 좋아하고, 좋은 플레이가 나왔을 때, 상대 팀이 됐던 우리 팀이 됐던 좋은 플레이가 나왔을 때 서로 감탄하면서 그런 환호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그리운 것 같아요. 제가 경기 끝나고도 얘기했지만 상암 또는 수원 이런 큰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데 정말 숨소리, 관중들의 숨소리, 관중들의 박수 소리를 못 들으면서 경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 최대한 빨리 경기장에서 우리 많은 팬분들과 함께 웃고, 뭐 한때는 울고 하는 시간을 빨리 만나 뵙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말을 너무 드리고 싶어요. 네, 뭐 일단은 첫 경기는 저희도 사실 너무나도 경기 결과에 대해서 안타까웠고, 뭐 당연히 승리로 가져오면 좋겠지만 가끔은 저희가 원하지 않는 대로 저희가 원하지 않는 대로 진행이 될 때가 참 많잖아요. 뭐 팬분들도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 때가 참으로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또 배워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10경기, 이제는 9경기를 치러야 되는 과정에서 많은 팬분들의 성원과 응원이 진심으로 필요할 때니까, 저희 선수들은 또 운동장에서 또 훈련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화요일 날 좋은 경기 또 승리하는 모습을 꼭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팬분들은 여태까지 해주셨던 그런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면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